우리 차 들어왔다. 프리미엄 버스. 오랜만에 타는 배송 역시 프리미엄 퍼스트 클래스야. 걸린 거 맞지? 프리미엄 버스는 프라이버시에서 개인 커튼이 이렇게 달려있거든. 요거 딱 쳐놓고 쿨쿨 자면서 가면 4시간은 후딱이라니까. 예, 아니에요. 이 모터리 땀이랑 섞여가지고 뽑혔어요. 원래는 여기서 항상 호두과자랑 소떡소떡을 먹는데 오늘 진짜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라서 일단은 배를 조금 비워놓고 있으려고요. 얼마 전에 알게 된 나의 인생 음식을 먹으러 갈 거기 때문에 4시간에 걸쳐서 마산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편하게 한 사투리 좀 써볼까? 내 고향 마산에 왔으니까 이제 사투리가 팡팡 나야지. 누나야가 데리러 오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네. 그렇게 언제 도착하냐고 전화는 3번, 4번, 5번을 했었지만 왜 그렇게 전화를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집 사람들은 참 설레발이 커. 도착! 아, 맛있겠다. 승길 맛있겠지? 엄마 어차피 오면 옮겨. 삼촌 줄게. 아. 예전에 왔을 때는 칠레산이었고 오늘은 국내산을 시켰다는데 칠레산이 더 맛있는 것 같다. 오늘 약간 뻣뻣한데? 왜 그러지? 원래 국내산이 더 맛있는데. 면은 국내산이 맛있다. 여기는 면이 이렇게 초록색깔 클로렐라 면이라서 더 맛있다. 너무 귀엽다. 이거 말 빵 맞네. 허리를 부자네. 여기는 마산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던 곳이에요. 중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은 최고 시내였거든요. 시내 아나? 우리 서울 두루미들은 모르겠지. 시내. 이제 다른 동네한테 그 번화가의 위치를 다 뺏겨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없는데, 하지만 여기에 진짜 70년, 50년 이렇게 된 음식점들, 가게들, 다방들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모여있거든. 한번 슥 돌아보면서 구경합시다. 완전 청청 멋쟁이 멋쟁이 할매 여기 한번 봐주세요. 세상에 강아지가 돈을 물고 있네. 너무 귀여워. 마산 뷰티하우스에 오시면 돈 물고 있는 강아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50년 전통의 참돔글씨. 내가 마산 오면 꼭 먹는 집이라서 언제 한 번쯤은 우리 도루미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었는데 오늘이 그날이 되겠네요. 참돔부신식의 시그니처 메뉴 박꼬지 김밥이라고 합니다. 여기 안에 보면은 채소 장아찌가 박꼬지라는 건데 그 장아찌만 들어가 있고 계란 하나 들어가 있고 밥이 굉장히 꼬들밥이라서 꼬들꼬들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먹냐? 아니 간장장에다가 딱 찌워가지고 먹으면은 아우 나 침 나온다. 마산 최고의 우동입니다. 마산 올 때마다 이거 안 먹고 가면 서러워서 서울을 갈 수가 없다니까 겨자를 찍어서 입안에서 완전히 박꼬지가 꼬들꼬들하네. 시금치랑 계란이랑 박꼬지랑 너무너무 잘 어울려. 아줌마 잘 먹습니다. 네. 어? 치과비 네. 굉장히 비싸신 거네요? 이건 사줬다 이거. 달고나 하나 사대. 어떤 우산을 사줄까? 아무 끼나. 별로 하지. 그래 별. 엄마가 디저트까지 사줬어요. 오늘 완전히 거금을 쓰는 정여사입니다. 달고나 진짜 몇십 년 만에 먹는 것 같다. 서울은 달고나나 뽑기라고 하잖아. 여기 마산은 오리떼기라고 해요. 오리떼기. 진짜 오랜만에 달고나를 먹어보겠습니다. 맞나요? 아 으발락 으발락. 맛있지? 그래 이 맛이었지. 엄마가 휴대폰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같이 바꾸러 갈 거예요. 아들내미 왔을 때 바꿔놔야지. 아이 니돈 주거더라. 그렇게 아이고 마 니가 해줄라고 고맙기려. 엄마 진짜 어이가 없다. 땡큐. 아들을 또 갑자기 불효자로 이렇게 팍 만드는 게 진짜 어이가 없네요. 땡큐 배랑맛. 아! 부림시장에 왔습니다. 정말 오래된 아동복이 엄청 많이 팔아가지고 엄마가 내가 용돈 받아오면은 여기 데려와가지고 옷을 정말 한 보따리를 사줬던 공간이에요. 좋은 거 같은데? 이것도 줍니까? 응. 와 이러노 참말로. 핸드폰 케이스 에르메스 케이스다 완전히.
내 형이 무지외반증 때문에 운동화를 잘 못 신는다고 그래가지고 뉴발란스 거가 무지외반증인 사람들이 많이 신고 편하다고 하고 또 점원이 말씀하시기를 병원에서 자기 매장으로 많이 보낸다 믿음이 딱 가더라고요. 우리 매 형이 내가 올 때마다 맨날 한우고 대게고 갈비고 온갖 거로 맛있는 걸 다 사줘가지고 딴 건 해드릴 게 없고 신발이라도 좀 편하게 신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가족을 위한 선물 하나 샀습니다. 나는 바람막이 사줬다. 누구한테? 우리 사위한테. 내는? 아들은 필요 없야. 아들보다 사위라니까. 사줬다. 나는 왕따야 왕따. 완전히 됐다. 두루미들 안녕. 또 헬스장 차렸다고 구경 오라고 하도 쫄라가지고 내려와 봤는데 얼마나 헬스장이 완벽하게 차려졌는지 구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오픈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또 마사는 정이 있잖아 아직까지 오픈 떡을 함께 이렇게 드리려고 시루떡을 보여주셔야죠. 오픈떡은 원래는 시루떡만 챙기지 왜 흰색떡은 안 챙기는데요? 제가 마음이 좋아서 손이 좀 넓어서 저는 손이 작은 사람이라서 한 개씩만 드릴 겁니다. 우리 누나는 손이 큰 사람이고 상자를 내가 든다고 했어요. 혹시라도 두 개씩 이렇게 줄까 봐서 갑시다. 저 옆에 이웃 전기집에 몇 개 주고 왔노? 6개. 미쳤다. 시루떡하고 한 개만 주라니까 어쩐지 많이 들고 가더라. 우리 떡값만 40만원치 썼고 12대인가 13대인가 했거든요. 근데 지금 2대 남았대요. 내가 자고 일어난 사이에 그 떡을 다 돌려가지고 테라 헤어의 첫방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에 헬스장 오픈을 해가지고 떡 하나 두고 갈게요.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사람이 둘이든 아니든 떡은 한 개만 이렇게 딱 룰을 정해야지 많이 돌리지. 근처에 헬스장 오픈해가지고 떡 한번 드셔보시라고요. 네. 네. 우편 치국국은 사람이 많으니까는 큰맘 먹고 두 개 줍니다. 두 개 줄라니까 손이 떨리세요? 네. 아 사람이 한 분밖에. 아, 네. 맛있게 드세요.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떡의 주인공은 어떤 가게가 될 것인가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맛있게 드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떡은 끝났습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 이렇게 공복유산소가 끝났습니다. 아, 힘들어 죽겠다. 눈 뜨자마자 헬스장이 바로 밑에 있으니까 좋긴 너무 좋네. 아우 설마이 싫어. 가까이 와주세요. 아우 하품을 해도 얼굴 인식 잘한다. 가까이 와주세요. 나는 우리 누나가 이렇게 잘 만들어놨을 거라고 진짜 꿈에도 생각 안 하고 내려왔거든. 원래 우리 누나 함께 그래. 갑자기 봉기풀에 콩나트듯이 뭐 해야겠다 하면은 건강 석할 속도로 뭐든 밀어붙인단 말이야. 나는 조금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근데 이번에는 조금 봉기풀에 구웠는데도 잘 구웠더라. 이 대단한 레드 이것도 비싼 거거든. 이 되게 좋은 거거든. 마산에 이런 게 잘 있는지는 모르겠다. 서울에서도 이 비싼 기구들이 잘 없는데 하여튼 간에 통이 커가지고 뭘 하더라도 중간급은 안 해요. 봐봐 여기 우리 전단지인데 보면은 감성자극 헬스테리아라고 있거든? 자 보세요. 모기를 잡아먹는 세스코 기계와 함께 옆에 있는 이 선인장들 이런 다육이들과 함께 운동을 준비하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너무 감성자극 있지 않아요? 얼마나 의리의리하냐면 이 비싼 기술들 다 쎄고요. 다 쎄요. 마산, 창원, 진해 사는 사람들 전부 다 여기 와가지고 운동을 해야 돼요. 내가 서울을 가기 싫은 이유가 이거야. 아 물론 우리 헬스장도 좋지. 근데 여기는 눈 뜨자마자 바로 내려올 수 있고 감성자극 헬스테리아에서 일을 하다가 운동을 조금 하다가 바로 위에 올라가면 집이잖아. 그게 진짜 좋더라고. 1층만 있는 게 아니야. 2층까지도 만들어놨잖아. 여기 원래 우리 누나 사무실이었는데 싹 다 뜯어고쳐가지고 바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지. 아주 우리 훌륭한 기계죠. 인바디 기계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탁 해가지고 내가 어제 인바디를 재봤는데 정확해서 짜증나더라고.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가지고 내가 종이를 간간히 다 찢어먹었어요. 이게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운동기.
이거 우리 서울에서도 우리 헬스장 한 대밖에 없는 거거든. 하루에 여러 번 와도 되는 건가요, 사장님? 하루에 두 번까지 와도 된답니다. 물론 나는 가족이니까 그거는 100번, 200번 와도 상관없습니다. 된다요. 여기까지만. 네. 유튜버 동생의 오르나 자랑 끝. 하시는 일은 어떻게 되시죠? 건설업과 부동산입니다. 큰손다운 일을 하시고 계시네요. 네. 헬스장을 오픈하신 계기가 궁금하네요. 다니엘 헨리보다 더 좋은 운동장을 만들고 싶어서 제 집에 이렇게 설치를 싹 다 했습니다. 우리 조두를 위해서 서울에서 오면 갓바 운동할 수 있게끔 제가 플래스했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으신가요? 좀 있습니다. 빚도 많습니다.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루미들. 네. 안녕. I've lost count of the times this have happened before. Not that I'm